에피소드는 50번이죠. 50번의 스크롤링 백그라운드입니다. 그 백그라운드를 배경화면이 이 스크롤하게끔 그렇게 한번 만드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우리가 우주전쟁, 스페이스 와 게임을 만들 때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입니다. 밑에 영상이 있으니까 먼저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면 되는데, 그때 미리 먼저 요걸 준비하시면 좋아요. 뭘 준비해야 될게 뭐냐니까. 그 영상이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이에요. 이 영상의 밑에 백그라운드 이미지라는 부분이 있어요. 얘를 클릭을 하시면은 새로운 창이 열리면서 이렇게 이미지가 하나 만들어져요. 이걸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서 Save Image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거예요. 자, 저장을 저 같은 경우 데스크탑에 백그라운드 이미지라고 할게요. 백그라운드 이미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으로 저장하시면 돼요. 원하는 장소에. 저는 데스크탑에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얘를 나중에 우리가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여기 스프라이트에서 Choose Sprite의 메뉴에 업로드 있잖아요. 업로드 스프라이트 선택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방금 우리 저장했던 데스크탑에 백그라운드 이미지 얘잖아요. GIF입니다. GIF라고 뒤에 있는 확장자, .gif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애니메이션처럼 뭔가 움직이는 효과를 주는 그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GIF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픈 하면은 빙글빙글 임포팅 하죠. 임포팅해서 시간이 좀 걸리긴 합니다만은 컴퓨터 속도, 인터넷 속도가 빠르면 빠르고 안 그러면 느릴 거예요. 이렇게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불려옵니다. 이렇게 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영상을 시청을 하시면서 한번 시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이 영상이에요. 자, 다 시청해 보셨어요? 자, 그러면 저하고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이번에는 여기다가 스크롤링 백그라운드란 이름으로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뭐냐니까, 이렇게 얘가 스크롤 되게끔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배경화면이 움직이듯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얘는 없애버리고, 백그라운드이고, 그런 다음에 처음에 이벤트 횡 클릭 한 다음에 얘를 제일 먼저 어디로 가야 되나요? 중심부로 가야 되겠죠? X0, Y0. X0, Y0. 클릭하면 딱 중심으로 왔어요. 중심으로 왔죠? 보이시나요? 그래서 클릭하면 중심으로 딱 오잖아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포앱을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반복을 뭘 하느냐니까,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if 문장을 썼죠. if then else 해서 y의 값이 무엇보다 클 때, y의 값이 요걸 간단하게 말씀을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y 포지션이 마이너스 340보다 크다 이 말이에요. 마이너스 340보다 클 때, 그죠? 이게 왜 마이너스 340이냐면은 그거는 우리 요 백드랍 들어서 XY 그리드를 보시면은 바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XY 그리드. 그래서 어디 갔나요? 백드랍 XY 그리드입니다. 백드랍에서 얘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메뉴에 Y가 180이고 여기는 Y가 0이고 밑에는 마이너스 180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꼭지점에서 바닥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360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360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 꼭지점에 있던 점이 맨 밑바닥까지 내려오는 데는 360만큼의 거리가 소요되죠. X축도 마찬가지입니다. X는 마이너스 240과 플러스 240이잖아요. 그러니까 맨 왼쪽에서 맨 오른쪽까지 옮겨가는 데는 얼마나 걸리나요? 480이라고 하는 거리가 필요하죠. 그죠? 240 더하기 240.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그래서 다시 백그라운드 들어와서 Y 포지션이 0에서 마이너스 340 혹은 마이너스 360 어떤 숫자든 원하는 대로 넣어서 해보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360까지 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얘가 쭉 내려와서 여기까지 온게 아니라 더 내려오죠. 더 내려와서 이만큼 내려온 겁니다. 이만큼 내려왔으면은 딱이 거리가 대략 360만큼 온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0, 0입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쭉 내려옵니다. 쭉 내려오면은 아니죠. 여기만큼 딱 오는 거예요. 여기만큼 오면은 360입니다. 방금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그죠?
다시 여기서 중간만큼 내려오면은 180만큼 움직인 거고 여기서 180만큼 더 움직이면은 이만큼 내려오죠. 여기까지 오면은 정확히 360만큼 움직인 거죠. 이해되시죠? X축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만큼 중간쯤 오면은 240만큼 움직인 것이고 또 점점 가서 이 끝까지 가게 되면은 480만큼 움직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심점을 기준으로 생각할 때 그렇단 말이에요. 중심점은 지금 뭐예요? 중심점은 이렇게 0, 0 지점이잖아요. 0, 0 지점. 그죠? 얘가 360보다 크다. 그럴 때는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무버, 그래서 무브 10 스텝, 무브보다 무브를 하더라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좀 이따 무브로 하는 것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지금은 일단 change y by -3 이걸로 하죠. 영상에 있는 것처럼 그죠? 마이너스 3 하고. 자, 그렇지 않다면은 360보다 크다, 크지 않다. 그러면 360보다 작아지거나 360만큼 같아진단 말이잖아요. 그럴 때는 y 포지션을 다시 위로 올려주는 겁니다. 켜보시면은 이렇게 잘 내려오고 있죠. 내려왔는데 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360을 넘어섰을 때는 다시 set y값, y값을 다시 360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밑으로 넣어서 360으로 바꿔주죠. 됐습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볼까요? set y to -360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go to 해서 go to 0 -360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둘 중에 어떤 걸 쓰든 동일합니다.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서로 바꿔가면서 그 의미를 한번 잘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동작하고 또 이렇게 해도 동작을 해요. 이렇게 해도 동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자, 그럼 동작시켜 볼까요? 그래서 빙글빙글 잘 내려오고 있죠. 잘 내려오고 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맨 밑에서 멈춰 버렸잖아요, 여기서. 그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니까 이 컴퓨터 스프라이트 프로그램 자체가 스프라이트가 제일 한계선, 그러니까 -360이면 완전 한계선이잖아요. 한계선에 이르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프로그램이 동작을 중단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가기 전에 멈춰야 됩니다. 끝까지 가기 전. 그러니까 350으로 해볼까요? 350 하고 그리고 마찬가지 set y to 350 마이너스 됐었네. 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보죠. 그래서 클릭하면은 빙글빙글 내려오고 끝까지 가기 전에 다시 올라야 되는데 또 멈춰버리죠. 그래서 한계점이 어디냐니까 바로 345예요. 마이너스 345를 벗어나게 되면 중단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다시 345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러면은 연속적으로 진행이 되죠. 그죠? 자, 이걸로 끝이 아니라 근데 중간중간에 비는 게 생기잖아요. 비는 것을 처리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첫 번째는 얘를 듀플릿 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냥 복사한 다음에 복사됐죠. 복사된 얘의 또 마찬가지 클릭했을 때 똑같이 되죠. 근데 지금 그러니까 클론이 하나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얘를 처음에 갈 때 어디로 가냐니까 y를 처음부터 345로 보내는 거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y 포지션이 이렇게 됐을 때 빙글빙글 돌도록 그렇게 두 개가 교대로 움직이도록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연속적으로 두 개의 그림이 이렇게 연결되듯이 보여지게 되죠. 이렇게 해도 되고 다른 한 가지 방식은 얘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첫 번째 얘를 클론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make clone 컨트롤에 있나요? 항상 헷갈려 클론 들어가는 것은 create clone of myself 하고 그죠? 그런 다음에 when I start as a clone 했을 때 여기 있는 이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밑에다 붙여 넣어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값을 y값을 340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동작시켜보면 이전과 동일하게 연속적인 그림이 보이게 되죠. 두 가지 방식이 있으니까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동작하는지 그림을 그려가면서 곰곰이 생각을 하시고 완전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완전히 이해를 하신 다음에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또 이게 왜 연속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